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뭐 누리호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성공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쳐주더라도 일단 방산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지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국방력에 대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국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차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폴란드의 3주 규모의 K2 전차가 구매 요청이 나타났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의 100대 수출에 대한 계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최종 결정날 것으로 되고 있지만 수출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규모를 달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성장에 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시장을 뚫게 된다면 유럽 시장을 뚫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출에 대한 확대 움직임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면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레일 부분에서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방산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확대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북한의 도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시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세에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수출 이벤트가 확정이 된다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갭을 띄우고 상승한 라인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사실 5월 20일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력 보여줬고요. 메이저 수급력도 좀 들어오면서 그런 슈팅이 나와줬었습니다. 오늘장 0.9%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되면서 22,350원 흐름 나타냈는데요.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 25,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이 철강 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엄청 좋은데 주가는 박앤세일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최근 한 9천 톤 정도가 이제 출하가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길게 가기보다는 짧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과거 2018년 지금보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었을 상황에도 주가는 55,000원대에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무려 37,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는 18조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5조 원대 수준으로 엄청난 저평가 상황이지만 원래 이제 철강 섹터가 지난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한 절반 정도의 시가총액은 형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대략 한 8만 원 정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끌고 가려면 좀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5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3만 7천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격이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뭐 한 3만 2천 원대까지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좀 동반 하락을 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여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3만 2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3만 4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단기는 5만 5천 원, 장기는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실적은 엄청 좋은데 바겐셀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1%대 낙폭 기록했고요. 37,850원 흐름인데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오늘도 좀 매수에 유입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요하죠. 함께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가지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